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6, 7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19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이 중 올해 상반기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4개 유치원이 지난 26일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11월부터 이들 유치원에 대해 차례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이 감사를 완료한 총 248개 유치원 중 감사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사립 152개, 공립 18개로 도교육청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 중인 일부 유치원을 제외한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일부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사 수감 의사를 밝혔듯 이제는 감사 거부 유치원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고발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도교육청은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상 KB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